아, 여러분들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 여기 제가 유니폼에 마킹을 하러 왔는데 저 보이신 거 있죠? 그 유니폼은 세상에 솔드아웃 됩니다. 솔드아웃이 뭐냐면 저 유니폼은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없대요. 이강인 선수의 등번호 19번하고 이강인 선수의 그 라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어제 옥수수 됐는데 하루 만에 이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친구가 지금 그래서 이게 원정밖에 없대. 원정 색깔밖에 없다는 건데 폼은 다 팔렸어요. 아 이거 지금 계속 어떻게 될지 갈등인데 지금 마킹을 2층에서 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제가 원정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좀 갈등이 되는 건 폼을 사놨다가 나중에 한국 가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아 원래 또 여기 현재 사는 맛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어요. 한국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고 마킹은 위쪽에 사는데요. 마킹 센터 위에 있죠. 여기 마킹 센터. 지금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에다 지금 마킹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아 한국 분들도 많이 좀 모입니다. 자 여기가 마킹하는 곳 같죠? 아 여기서 이름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원정 하나만 하려다가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게 더 이것도 풀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두 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없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번에 스폰서 계신 팀 언제까지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홈이 없다고 해서 원정을 제가 역시 갈등하면 안 돼요. 이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원정을 두 번을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 제가 그 갈등하는 사이에 원정을 갖고 올라간 사이에 원정마저도 솔드아웃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다른 것만 잔뜩 쌌습니다. 보이시나요? 다른 것만 잔뜩 싸고 결국 물어보니까 유니폼은 내일 메이비라고 하는데 내일 그게 들어올 수도 있다. 마킹이 내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거야? 아 정말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요. 저 금방 구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뭐 마킹 저지가 팬샵 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공식 팬샵이잖아요. 이렇게 오피셜을 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솔드아웃 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여기 지금 일요일 밤 저녁 8시 40분 정도 됐는데 여기 토요일 시간으로 이강인 선수 파리 오피셜 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하루 정도 지났거든요. 만으로 저도 이제 어제 막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강인 선수 등번호 19번 그 다음에 이강인 딱 써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옷에 몇 개 딱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제가 지난번에 2019년인가 때 파리를 한번 와봐가지고 그때도 이 파리의 공식 팬샵이 두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는 당연히 그 파리 홈구장인 그 파르크 데 프랑스에 있고 또 하나는 그 개선문 있잖아요. 그 개선문에 이렇게 쭉 길들이 이어지는데 거기 그 상제리제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명품 샵들 쫙 있고 고길이 쭉 내려오는 데 보면 그 거기에 이제 또 파리가 연 공식 팬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2019년도 와서도 거기서 제가 좀 굿즈를 좀 사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또 개선문도 갈 일이 있고 또 그게 또 엘페탑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가까우니까 겸사겸사 거기서 한번 사자. 그래서 제가 일을 보고 한 팬샵으로 간 게 한 5시? 네.
보니까 뭐 7시 정도까지 이제 한다고 그러길래 5시면 뭐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갔죠. 가는데 일단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팬들이. 많고. 그래서, 아이, 그래도 뭐, 어제 있었으니까. 오피셜 발표가. 당연히 뭐 있겠지. 딱 갔죠. 갔는데 일단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프랑스 현지 팬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에 5볼을 골랐습니다. 홈으로 당연히. 원래 좀 저희가 또 마킹할 땐 홈으로 하잖아요. 5볼을 구해가지고 딱 이제 그, 마킹하는 그 2층에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2층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 분이 한 분이 저쪽 앞에 있다가 저한테 딱 오시더라고요, 일단. 그랬더니, 아, 그 지금, 홈 마킹하는 그 번호하고 이름이 솔드아웃 됐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러니까 하루밖에 되지, 사실 만 하루도 안된 거죠. 바로 전날 발표된 거고, 이제 오늘 이제 하루 있었던 건데, 팬들이 왕창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수량이 다 나갔대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하루도 안 돼가지고 솔드아웃이 될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굉장히 뭐, 그냥 문 열자마자 계속 이강인 선수의 19번, 이강인 이게 좀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가 못 샀다는 거예요. 이게 5시 정도 조금 지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원정 유니폼에는 아직 마킹할 수 있는 게 남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 마킹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죠. 유니폼을 딱산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선수의 등번호, 자기가 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되게 바로 이렇게 새겨줍니다. 그걸 이제 마킹 저지라고 하는데 그 마킹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린트하는 거니까 그 번호하고 이름이 딱 있거든요. 이게 다 나갔다는 건데 일단 홈에 그 새겨지는 그 마킹을 일단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은 남아있더라고요. 원정. 색깔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원정을 마킹할 수 있는 그 등번호하고 이름 남아있다. 19번 이강인은. 그래서, 아,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전 마킹할 때 원정엔 잘안 하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마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홈으로 하니까. 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처음 갔는데 원정에서 하는 건좀 그래가지고 홈 저지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원정 하나 하고 다음번에 와서 또 한번 하자. 아니면은 홈을 사가서 한국도 이제 그걸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파리까지 왔는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 팬샵에 가서 공식 마킹하는 게또이 유니폼 딱 입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모으시는 분들의 또 그게 있거든요. 또 그런 게. 그래서 아 처음에는 한국에 사갈까 하다가 아 그냥 원정만 그럼 일단 하자. 그래서 하나를 딱 갖고 올라갔는데 또 아쉬운 거예요. 아 그래도 두번 하자. 하나 처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잠깐 하나 맡겨놓고 두 번째를 딱 가져서 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차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쭉 마킹하신 분들 몇 분이 계시던데 그 중에 그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바로 앞에서 끝났다고. 진짜로 거짓말처럼. 원정도 끝났다는 거, 원정도. 그래서 하나도 없냐 했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 원정도. 그래서 두번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거 얼마나 많이 했으면 홈과 원정이 다 나갈 수 있냐고요. 저희가 그 앞에 쭉 영상을 보면 그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먼저 오피셜이 떴던 슈크리니아르, 아센시오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 선수들은 이미 했는데도 오랫동안 지금 있는데도 그 선수들 거는 마킹을 할수 있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네이마르나 음바페 같은 선수들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 선수들은 또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어저께 그러니까 토요일에 발표됐는데 일요일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강인 선수의 등번호하고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그냥 솔드아웃된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나 이거 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 달순에도 써야 되고 저도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뭐 구독자나 멤버십 분들 중 제가 해가지고 뭐좀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는 거야. 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내일 나올 수도 있다. 들어올 수도 있다. 확실하게 했더니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인데. 뭐 일단 그래서 이것만 가져왔어요. 저희가 일단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멤버십분들 드리려고 모자, 머플러 일단 두개 샀고요. 머플러 예쁘죠 그래도? 머플러 예쁩니다 이거. 예. 네. 딱 해가지고 드는 거 머플러 있고 그리고 아 모자는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등산 요런 거 요게 예. 네. 파리 딱 있는 것도 있고 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자고요. 이러니까 무슨 뭐 물건 파는 사람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전체 큰 타월 있죠? 요것만 일단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당연히 좀 저지가 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내일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좀 무슨 이렇게 이 기대가 제가 어제 그 오피셜 할 때도 여기 파리에 현지 있는 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 그건 뭐 사실 지난번 이미 보도가 나올 때부터 그랬고 6월 A매치 때 이강인 선수 플레이를 보고 더 폭발을 했고 이번에 이제 어쨌든 또 오피셜이 또 뜨니까 기대가 이제 상당히 큰것 같아요. 전체적인 팀의 변화, 또 거기서 어린 이강인 선수의 어떤 등장, 어떤 테크니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지 오자마자 물론 뭐 한국 분들도 진짜 많이 사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현지 분들도 워낙 많이 사가니까 무슨 이게 출시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진짜 무슨 뭐 오픈런 하는 것처럼 딱 오픈런이네. 오픈런 하는 것처럼 그냥 하자마자 다 솔드아웃이 돼버린 난리가 났어요. 그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그 파르크 데 프랑스를 한번 가보려고요. 아, 근데 그게 뭔데? 프랑스로 저는 지금 약간 중심부에서 약간 동쪽으로 와 있고요. 근데 거기는 중심부로 보자면 파리의 서쪽에 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그 홈구장이. 또 어떻게 해도 가봐야죠. 아니면은 내일 물어봐가지고 된다면 상제리제 그 거리에 있는 데 거기 가봐야 되는데 여하튼 기분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솔드아웃 된다는 게 기분은 좋긴 하는데 근데 쟤는 못 살까 봐. 그렇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뭐이 정도면 이제 약간 파리도 깜짝 놀랐겠죠. 아, 이 정도야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좀 준비를 하겠지만 진짜 원하시는 분들, 좀 필요하신 분들 아마 그래도 먼저 가가지고 좀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랑 아마 마주쳤던 분들도 다못 사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계실 텐데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좀 미리. 좀 일찍 저도 내일 좀 최소한 점심 바로 지나기 전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좀 가보시거나 나중에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어쨌든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다. 여하튼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현지에서 참 기대도 많고 또 우리 팬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막 구입을 해주시면서 힘을 좀 모아주시는 것 같은데 예, 아 이렇게 좋은 일이긴 하는데 구할 수 있겠죠? 예, 내일은 진짜 꼭 득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오픈런을 하든지 해야지 예, 그러네요.